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정보, 자격증 정보들로 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부산은행에서 전문 계약직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학력에 제한은 없고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 그리고 신용관리 대상자 등 금융기관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3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에서는 통계, IT 분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동일 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석사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동부 엔지니어링에서는 전산관리 대졸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컴퓨터 공학과 전산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분들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 경력이 3년에서 6년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서 마감은 2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자동차에서는 지능형 물류 시스템 개발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전기와 전자, 컴퓨터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이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류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오늘은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저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직업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안쌤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취업이 보인다 빼고 네. 다른 프로들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아니면 취업 특강 등 네.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언제쯤 취업이 보인다에서 저를 한번 캐스팅을 해주실까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이렇게 오늘 자격증을 네. 소개하는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오늘 되게 유익하고 알찬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취업 전문가시잖아요. 오늘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식 들고 오셨는지 전해주시죠. 자격증을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런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한테 제가 스무 고개가 아닌 네. 세 가지 고개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고개로 한번 조소연 아나운서가 맞춰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고개는 우선 이 자격증은 4년 만에 응시자 수가 무려 두 배나 증가한 자격증입니다. 뭘까요? 아, 제가 맞춰야 되나요? 네네네. 맞춰보세요. 이거 또 강신호 대표님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이렇게 퀴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답을 알지만 네. 조금 모르는 척 해볼까요? 예. 예. 일단 뭐 요즘 먹방, 쿡방이 유행이니까 그런 조리 관련 자격증이나 혹은 플라워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예. 그럼 저도 대본대로 가야 되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 고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2017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무려 연세가 네. 86살이셨어요. 과연 이렇게 고령층에서도 딸 수 있는 네. 이 자격증은 고령층에서 뭘까요? 고령층에서 딸 수 있는 거? 네. 요즘 또 글로벌 세대니까 영어 관련이나 외국어 관련 자격증 혹은 그런 그 해설사, 안내 해설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예. 아니겠죠, 역시. 네, 네. 아니고요.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이번에 꼭 맞추셔야 돼요. 이 자격증은 퇴직을 앞두신 중년층이나 장년층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전하세요. 이제 아시겠죠?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분들과 중장년층 주부분들. 주부분들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주부분들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네. 예, 준비할 수 있는. 주부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 네.
뭐 평생 학습 지도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예. 이번에 예,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답을 좀 알려주시죠. 너무 궁금하네요. 정답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네. 네. 국민 자격증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인데요. 예, 제가 그걸 대본을 봤는데 깜빡했네요. 네. 제가 취업을 보인다 이 자격증 예. 코너를 보면서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나왔을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없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아직까지 예.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근데 네. 신기하네요. 이제 4년 동안 응시자가 두 배나 늘었고 네. 고령자 합격자가 나왔고 네. 주부분들이 응시를 하고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일단 13년도에 한 10만 명에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으로 와. 증가하는 정도까지 좀 급증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0대 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자들이나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그다음에 주부분들께서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좀 설계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실 굉장히 익숙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토익이나 운전면허증만큼이나 네. 많이들 또 준비를 하시는 자격증이기도 한데 네. 그럼 정확히 좀 어떤 자격증인지 일단은 저희가 정의를 딱 짚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여기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입지를 선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어떤 투자 자문,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중개입니다. 예. 네, 중개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 보니까 국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이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4년 동안 두 배나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고용주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좀 취업이 보인다 해서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시는 방송이 이제 저희 방송인데 네. 그분들께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 이막을 여는 자격증으로도 인식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여러모로 우려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내가 뭐 소위 부동산 열어서 창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취업이 보인다에 나온 이상 그런 관점이 아니라 취업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조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오. 충분히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도 10월에 그 본 분들이 20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20대, 30대 청년 응시자가 8만 명이 넘어서요. 네. 퍼센테지로 따지면 한 40% 가까이가 오, 이렇게 젊은 맞네요. 층이 네.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님들, 네. 그 당시에 복덕방이라고 그렇죠. 하기도 했는데 네. 그 부동산 운영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참 많이 갖고 계시던 자격증으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청년층의 응시율이 증가한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40%면 꽤 네, 많은데요. 굉장히 네.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어떤 개업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 취준생들 입장에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취준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개업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스펙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우대사항이 될 수 있고요. 또 취업 시에 가산점으로도 작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일하고 있는 이곳이 없어질지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갖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을 하시면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전 제일 좋네요. 네, 운전면허 시험도 사실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갱신을 하는데 아유, 그럼요. 예, 이거는 한 번만 따놓으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젊은 층이 하나의 스펙이라든지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좀 많이 따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가 굉장히 솔깃해지면서 네. 저도 인생 이망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오늘 제가 정말 샅샅이 한번 네. 제가 들어보고 네. 괜찮다 싶으면 전 올해 이것만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응시 자격 같은 걸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크게 좀 높진 않으니까 다들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법에 부동산 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뭔가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다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수 없냐. 네.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격이 취소되신 분들입니다. 네.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가 이 자격이 취소된 거예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아, 뭐 컨닝을 하신다거나 뭐 쪽지를 돌려받으신다.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셉니다.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삼부오라고 외워요. 네. 자격 정지인 사람은, 자격 취소인 사람은 3년 동안 못 본다. 부정행위한 사람은 5년 동안 못 본다. 이것 말고는 뭐 미성년자도 상관없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야, 벌써 문제 하나를 또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해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세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럼요.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 공인중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법 공부입니다. 그만큼 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조금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어려워져야 되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14회 시험과 15회 시험이 있었는데 15회 시험이 좀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약간 좀 난이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15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아 그냥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씩 어렵게 해서 사람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합격률도 저희가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합격률 어느 정도 될까요? 시험이 1차, 2차로 나뉘는데요. 되게 공교롭게도 1차 합격자가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가 합격해야 이제 최종 합격인데 2차도 3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시험 응시자가 7만 6천 명인데요. 그중에 2만 3천 명, 31% 합격률을 보였고요. 2016년도에도 31.1%, 그래서 한 3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년층도 많이 응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청년층, 그러니까 연령별로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드리면 일단 10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대도 있어요? 예, 10대도 있습니다. 네. 야, 빠르네. 네. 네. 2018년도에 그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10대가 1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대가 1,883명, 그 다음에 30대가 4,496명, 40대가 6,026명, 50대가 3,763명 등인데 20, 30대를 합쳐봤더니 37.8%였어요. 와. 아까 제가 응시자 수도 40%였는데 합격자 수도 거의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성별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많이 치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합격률은 조금 안타깝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여성 합격자별이 1차가 50.5%, 2차가 50.6%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아주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거의 뭐 성비는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청년층의 어떤 합격률도 네,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그래도 좀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긴 하네요. 아무래도. 40, 50대. 예. 예, 알겠습니다. 어우, 10대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시험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조세현 아나운서가 시험을 보신다면 네. 1, 2차를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런데 내가 2차까지 보기 약간 네. 좀 부담스럽다 네. 하시는 분들은 1차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내가 올해 조세현 아나운서가 1차가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2차를 보지 않아서 2차를 올해 못 본다면 내년에 네. 1차 시험을 안 보고 2차 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차를 만약에 떨어지면요? 네. 그럼 내년에 2차만 또 보시면 있는. 됩니다. 예. 한 번인가요? 기회는? 예, 맞습니다. 오. 예.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좀 봐요. 네. 두 과목을 보는데 학계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고요. 이건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법을 좀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80문항을 보겠죠. 그다음 시험 시간도 100분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50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다행히 주관식이 없고요. 네. 다 객관식입니다. 1차는? 예. 네. 그래서 점수를 두 과목을 보는데 이거를 뭐 다 100점 맞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과목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대신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즉 네. 과락이 있다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1차는 네. 통과를 하는 거예요? 네,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학계론을 예를 들어서 내가 39점을 받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40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차 시험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차 시험은 세 과목입니다. 나와 있는 건 세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네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 그다음에 공법, 그다음에 공시법, 그다음에 세법. 이런 과목들을 좀 보고요. 역시 과목당 40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세 과목으로 나눴기 때문에 총 120문제가 되겠고요. 한 과목당 50분씩 산정했기 때문에 역시 총 150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도 다행스럽게 객관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1차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은 40점이 넘어야 되고요. 또 평균 과목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수분들이 어떤 분들이 진짜 고수라고 하냐면 모든 과목들을 100점을 맞는 분들이 고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가 60점 맞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골고루 60점인 네. 사람이 뭐 30점, 100점 이렇게 맞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그렇죠.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 점수만 넘게 네. 그 점수만 넘을 수 있는 양만큼만 공부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 이건 모의고사를 좀 몇 번 돌려보고 네. 내가 60점 넘었다 싶으면 다른 과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 각각 회차별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1차 시험 어떤 부분을 평가하게 될까요? 1차는 제가 두 과목을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치 공인중개사 무슨 입시 설명에 나온 것 같네요. 학계론이란 과목인데요. 네. 부동산 학계론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계론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어떠한 학문인지에 대한 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론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약 85%의 출제 범위가 나오고요. 이 학계론에서는 특히 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으셔야 부동산 학계론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건 사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민법은 공인중개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법학과가 아니었고요. 일반인들이 이런 법을 접하기에 있어서 리갈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 리갈 마인드를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걸 좀 배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의 총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한 85%. 그다음에 뉴스 하시면서 많이 진행하셨을 텐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예. 그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법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대해서 알 수 있는 민사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15% 정도로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학계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어려우면 되게 어렵고요. 쉬우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학계론을 내가 잘 받아서 1차 점수를 올린다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저는 민법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판례도 나오고 법률 용어도 나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시면 공부할수록 이건 약간 수학 공식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살짝 이렇게 뒤트는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법을 내가 그 점수를 올리는 공략 과목으로 삼고요. 학계로는 서브로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일단 40점만 넘기자라고 네. 한 다음에 부동산 학계로는 학계론이죠. 네, 40점만 넘기자라고 네. 민법을 좀 많이 점수를 내자, 고득점을 좀 노리자 네.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네. 좀 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둘 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 준비하시면은 학계론이 되게 쉽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아는 용어들이 막 야 이런 게 학문이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네. 근데 학계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우면 정말 쉬운데 어렵게 내면은 정말 범위 자체가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이건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거든요. 그래서 학계론에 약간 좀 올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네.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해놔야 2차는 다 법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 뭐 공시법, 그다음에 뭐 세법. 근데 리갈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실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민법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민법의 범위에서 계약법이란 게 있거든요. 네. 계약법에서 뭐를 건드리냐면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서현 씨가 갖고 계신 부동산과 제 부동산을 교환할 수도 있어요. 오. 이런 교환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임대차죠. 예. 네. 2월 달이 되면 아마 또 이사철이라고 해서 그럼요. 굉장히 많은 그 임대차 건수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을 다 민법에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적인 어떤 판례라든지 어떤 사례를 보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내가 실제 어떤 실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할 때 네. 고객이라든지 상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팀장님, 고객님, 이 부분은요, 민법 몇 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일 수 예. 있죠. 이 부분들 때문에 네. 조금 어렵지만, 저도 민법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니까 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 안쌤께서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네. 응시를 하셨고 취득을 네. 하셨다면서요. 예, 부끄럽지만 취득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 기회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1차, 2차 같이 공부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회 다음에 네. 15-1회가 있었어요. 15-1회. 네, 왜냐하면 네. 15회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시위하고 너무 어렵다. 오. 그래서 실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공인중개사 몇 회야? 라고 얘기했는데 15회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 진짜 실력자예요. 네,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5-1회를 봐서 한번 그 15회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구제해 주셨고요. 네. 구제해 줬고 저는 이제 16회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네. 아 근데 저도 학개론이 너무 재밌고 쉬워서 이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서 민법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좀 깨우치다 보면 네, 돼요. 저도 됐으니까. 네. 수학 공식 같습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좀 다시 이거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네. 그래도 좀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네. 이 자격증을 딸 것이냐가 사실 취준생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할 거 아니면 네. 그냥 정말 스펙으로만 이용하실 거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안쌤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종일 했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저는 여기에 소위 올인을 했었는데 3, 4시간 예,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이 좀 남으십니까? 저는 시간은 많은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네. 하루에 한 2시간? 네. 2시간? 2, 3시간? 네. 그러면 지금 1월이잖아요. 예. 시험을 보통 10월에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동차 합격이 아니라 1차만 본다라고 하면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씩 학개론을 하시고요. 네. 화목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씩 민법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학원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보시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꾸준하게 네. 하루도 빼지 않고 투자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1차는? 네네. 예.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학교도 다니셔야 되고 뭐 다양한 활동들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텐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자격증 공부는 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확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 이 정도까지는 저는 구미가 확 당기거든요. 지금 네.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솟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2부에서 네. 또 자세한 소식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안쌤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